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있었던 정치력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회의 처리를 여러 경로로 방해하고 저지해왔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지난 4월 25일부터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참아 있을 수 없는 국민에게 납부끄러운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의 방해는 물론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은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정치 세력인가를 명확히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.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거기에 모든 법원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이다 라는 측면에서 출발합니다. 더불어서 황교안,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의 피고발자들, 특히 불법적인 폭력 그리고 회의 방해를 주도했던 양 대표들을 무너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그것을 거부하고 정치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제2의 국민에 대한 거짓이고 우롱이다. 이렇습니다. 오늘 국가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? 글쎄요. 제가 뭘 얼마나...